안녕하세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업 프로젝트로 양자 컴퓨팅 프레임워크 사용법 안내 영상을 제작하게 된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한재훈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간단하게 양자 컴퓨팅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 양자 컴퓨팅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실제로 양자 알고리즘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에는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이 보시기를 권장드린다는 말씀으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순서로 세 개의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양자 컴퓨팅이라는 게 뭔지, 두 번째는 양자 컴퓨팅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양자 컴퓨팅을 하냐에 대해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파이썬 코드와 함께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양자 컴퓨팅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팅이라는 학문은 양자 정보 과학이라는 큰 분야 안에 있는 하나의 학문인데요. 양자 정보 과학이라는 학문은 양자역학의 여러 원리를 이용해서 정보의 활용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자 정보 과학은 크게 양자 통신, 양자 시뮬레이션, 양자 컴퓨팅, 양자 센싱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양자 컴퓨팅. 양자 컴퓨팅은 기존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컴퓨팅에다가 중첩, 얽힘과 같은 양자 역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더 나은 성능을 기대하는 연구 분야입니다. 그리하여 기존의 컴퓨팅에서 데이터를 표현하던 0과 1의 이진수를 비트라고 우리가 불렀었죠. 이때 컴퓨터는 당연히 0 또는 1의 값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양자 비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퀀텀 빛, 줄여서 큐빗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는 양자역학의 중첩이라는 원리를 사용해서 기존의 컴퓨팅 방식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자역학을 갖다가 컴퓨팅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정말 의미가 있나? 라는 거죠. 그런데 의미가 있다라는 건 사람의 입장에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되거나 시간을 아껴주거나 뭐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컴퓨팅보다 낫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가장 강렬하게 보여준 사례가 바로 피터 쇼어 교수님이 개발한 쇼어 알고리즘입니다. 쇼어 알고리즘은 팩토리제이션, 소인수 분해를 기존의 컴퓨팅 방식보다 월등하게 빠른 속도로 할 수가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RSA 암호화 방식이 지금까지 사용이 되는 이유가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는 데 소인수 분해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기존의 컴퓨팅으로는 소인수 분해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으니까 그동안 RSA 암호화 방식을 사용해온 건데, 이제 양자 알고리즘으로 소인수 분해가 빠르게 해결된다는 것이 증명이 됐으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래서 화면에 빅오 표기법으로 나타낸 식이 보이실 텐데, 왼쪽에 exponential 1.9 log n의 3분의 1제곱 요 시간 복잡도가 기존의 최적 소인수 분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였어요. 이때 n은 소인수 분해하고자 하는 수의 비트 수이고요. 그런데 n이 지수 자리에 있어서 소인수 분해하려고 하는 수가 커질수록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던 기존의 알고리즘과 다르게, 오른쪽 쇼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보시면 폴리노미어라는 시간 복잡도를 갖는 게 보이시죠? 이것이 양자 알고리즘의 파워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쇼어의 알고리즘이 소인수 분해를 하는 알고리즘이었다면, 그로버의 알고리즘은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에서 원하는 값을 찾는 서치 알고리즘인데, 이 또한 기존의 컴퓨팅 방식보다 낫다는 것이 보여진 유명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컴퓨팅 방식보다 더 나은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암호화라거나 양자 머신러닝, 또 양자 오류정전과 같이 많은 양자 정보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양자 알고리즘을 어떻게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할 수가 있나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양자 컴퓨팅 프레임워크로 퀴스킷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퀴즈킷은 IBM에서 개발한 파이썬 기반의 양자 컴퓨팅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로 양자 알고리즘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제 IBM에 있는 양자 컴퓨터 리얼 백엔드에 내가 작성한 코드를 보내서 실제 양자 컴퓨터에서 실행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여러 기능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퀴즈킷을 통해서 작성할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큐빗을 선언을 하고 양자 게이트를 거쳐가면서 이 큐빗 스테이트들이 변화가 되고 그 큐빗이 가진 확률적인 특성이라거나 하는 여러 정보를 활용해서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퀴즈킷을 통해서 양자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개발 환경으로는 콜앱을 사용할 거고요. 로컬에 프레임워크를 설치해서 바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양자 컴퓨팅 분야가 최근에 좀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프레임워크 버전이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버전 관리를 그때그때 해주기가 번거로워서 저는 콜앱을 애용하는 편입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용할 프레임워크인 퀴즈킷에 관련된 것들을 PIP 명령으로 설치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용할 라이브러리들도 임포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성한 양자 알고리즘을 실행시킬 백엔드를 먼저 설정해 보도록 하죠. QASM 시뮬레이터라는 백엔드를 설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양자 컴퓨터가 아닌 양자 컴퓨터를 시뮬레이션하는 디바이스에서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양자 컴퓨터 백엔드를 사용하시려면 IBM에서 무료로 발급해주는 토큰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백엔드도 설정했으니 양자 알고리즘을 작성해 볼까요? 퀴즈킷을 통해 작성할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 게이트를 사용하는데, 양자 게이트들로 이루어진 양자 회로를 사용해서 양자 비트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함께 코드를 보죠. 이렇게 Circuit이라는 변수의 퀴즈킷의 메소드인 Quantum Circuit을 이용해서 양자 비트 하나, 고전 비트 하나를 가지는 양자 회로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Draw 메소드를 사용하면 메이플 형식으로 예쁘게 출력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회로에 아무런 게이트도 취해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양자 비트 하나, 고전 비트 하나, 비트만 선언을 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0번째 양자 비트를 측정한 값을 0번째 고전 비트에 할당시켜주는 매저 함수를 사용하고 양자 회로를 출력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모양이 측정을 하는 게이트를 나타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측정한 결과를 result라는 변수에 넣고 이 어떤 값이 얼마나 많이 나왔냐 카운트를 해서 출력해 보면 0의 값만 전부 나온 것을 볼수 있어요. 여기에서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은 양자 회로를 처음에 선언하면 모든 비트가 0으로 초기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양자 회로를 선언하는 법은 알았으니까 이번엔 비트가 0과 1의 값을 동시에 가지는 중첩 상태를 만들어 볼게요. 중첩 상태를 만드는 게이트는 하다마드 게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도 코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ircuit2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양자 비트 하나, 고전 비트 하나를 갖는 양자 회로를 선언해 주고, 이번에는 H 메소드를 통해 0번째 비트에 하다마드 게이트를 적용한 후, 측정을 하고 출력해 볼게요. 이 회로를 출력한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그런 다음 아까와 같이 어떤 값을 얼마나 많이 갖게 되었는지를 출력해 보면 이번엔 0과 1이 거의 동일한 비율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양자 비트를 0과 1이 동일한 비율로 나오도록 하다마드 게이트를 통해 중첩시키고 측정을 하게 되면 0 또는 1의 값을 동일한 확률로 받게 되어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큐빗의 게이트를 취해서 큐빗 상태가 변화하는 건 블락 스피어라는 구면을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show 블락 스피어라는 사용자 지정 메소드를 통해
양자 회로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블록 스피어를 출력하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양자 회로를 하나 선언하고 아무런 게이트도 취해주지 않은 다음 블록 스피어를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0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 회로의 양자 비트에다가 X 게이트를 취해주면 0 상태였던 큐빗이 1 상태로 변하는 것을 블록 스피어로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중첩 상태도 한번 볼까요? 하다마드 게이트를 통해 중첩 상태가 만들어지면 0이나 1로 측정될 확률이 정확히 반반이 되었었는데, 블록 스피어에서도 0을 나타내는 북극과 1을 나타내는 남극의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큐빗에 게이트를 통해 중첩 상태를 만들거나 X게이트와 같은 다른 게이트들을 취하거나 측정을 하는 등의 작업을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멀티큐빗 시스템에서 두 큐비트를 얽힌 상태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얽힘이 없는 그냥 멀티큐빗 상태를 볼게요. 이번에는 양자 비트 두 개, 고전 비트 두 개를 가지는 회로를 만들고 양자 비트 두 개에는 하다마드 게이트를 통해 중첩 상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양자 비트는 각각 0과 1이 측정될 확률이 반반인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각각을 측정을 해주고 출력까지 해보면 이 회로는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처럼 측정 결과를 출력해 볼게요. 첫 번째 양자 비트가 0일 확률이 50%, 1일 확률이 50%였고, 두 번째 양자 비트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결과는 당연히 00부터 11까지의 가능성이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겠죠. 이번에는 아까와 같이 양자 비트와 고전 비트를 각각 두 개씩 갖는 회로를 만들고, 0번째 큐빗에만 하다마드를 적용한 뒤, 서로 얽힌 상태를 만들어주는 씨낫 게이트를 0번과 1번에 적용해 줄게요. 그런 다음 측정을 각각에 대해서 해주고, 회로를 출력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요 씨낫 게이트는 서로 얽힌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이트인데, 컨트롤 비트와 타겟 비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점으로 보이는 요 컨트롤 비트의 상태가 0이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컨트롤 비트 상태가 1이면 타겟 비트에다가 X 게이트를 취해주는 그런 게이트입니다. 근데 Q0가 지금 0과 1의 중첩 상태에 있고, Q1은 지금 선언하고 씨낫 게이트를 취해주기 전까지 아무런 게이트도 취해주지 않았으니까 0 상태에 있겠죠. 그런데 측정해 봤을 때 Q0의 스테이트가 만약에 1이었다면 이 씨낫 게이트 때문에 Q1에 X게이트가 적용이 됐을 거고, 그렇게 되면 Q1은 0 상태에서 1 상태로 변했겠죠. 만약에 측정 결과를 보니까 Q0가 0이었다면 Q1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회로는 00이나 11 상태만 가지게 되는 Q0와 Q1의 상태가 서로 얽혀 있는 상태를 만드는 회로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출력해 보면 00과 11이 거의 동일한 비율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자 컴퓨팅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지금 알아본 내용들은 사실 어려운 물리적 내용이나 큐빗과 게이트 등에 대한 수학적인 이론들을 제외하고 코드 위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게 더 공부해보고 싶으신 학생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퀴즈킷 한국 커뮤니티를 통해 교육 자료 같은 것들을 교류하실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자나두사에서 개발한 교육 자료를 통해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주대학교에서 현재 학생 설계 전공으로 양자 정보 이론 및 양자 컴퓨팅 전공을 개설하여 커리큘럼을 정립하는 중에 있는데, 이 분야에 관심 있으신 아주대학교 학생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